자, 그다음에 4번 문제는요. 4번 문제는 사단자 회로망에 대한 문제죠. 자, 영상 임피던스. 영상 임피던스가 두 가지가 있어요, 원래는. 문제에서는 Z02만 물어봤지만 우리가 영상 임피던스가 요 사단자 회로망을 입력 측에 봤을 때 영상 임피던스는 Z01이고 출력 측에서 사단자망을 봤을 때는 Z02가 되는 거죠. 이렇게 사단자망을 입력과 출력 측에 봤을 때 임피던스 같은 영상 임피던스 부르는데, 자, 그러면 우리가 영상 임피던스 Z01은 공식은 루트의 A, B, C, D.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은요, 일단은 공식, 연관된 공식이 먼저 나와줘야 돼. 그 다음에 문제에선 Z01이 아니고 Z02를 물어봤잖아요. Z02는 어떻게 돼, 공식이? 얘는 BD, AC가 되잖아요. 그래서 만약에 아직도 요 공식 정리가 안 되신 분들은 요 문제 풀면서 반드시 공식 정리를 해두세요. 그러면 문제에선 요 Z02를 물어봤으니까. 자, 이거는 참고적으로 그냥 알아두는 거고, Z02, Z01이든 Z02든 공식만 약간 차이가 있을 뿐이지 공통은 뭐냐면 A, B, C, D 값을 다 알아야 된다는 얘기거든요. 자, 그러면 A, B, C, D 산출해 줘야죠. A는, 자, A 구하는 공식은 얘가 Z1이고, 뭐 여기는 없지만 예를 들어 Z2다, 뭐 예를 들어 용로차, 그다음에 얘가 Z3라고 할게요. 그랬을 때 A 값 구하는 공식은 1 플러스 Z3분의 Z1이에요. 제가 수업 시간에 해드렸죠? 그럼 여기다 대입하면 어떻게 되겠어요? 1 플러스 Z3에 해당되는 게 7이고, Z1에 해당되는 게 9잖아요. 그럼 얘는 몇이겠어요? 7분의 7 플러스 9니까 16이 되는 거죠. 자, A 값은 7분의 16 찾았고, 그 다음에 두 번째, B 값은 어떻게 돼요? B 값 구하는 공식은 Z1 플러스 Z2 플러스 Z3분의 Z1, Z2라고 제가 수업 시간에 해드렸죠. 자, 그럼 여기다 대입하게 되면 Z1은 9고, 당연히 Z2는 0이고, Z3는요, 7이고, Z1이 9고, Z2는 0이니까, 어차피 두 번째, 세 번째는 0이니까, 결국에는 B 값은 9로 아주 간단하게 나온다는 얘기고. 자, 그 다음에 세 번째, C 값은요, C 값 구하는 식은 제일 간단하죠. Z3면 1이에요. 그러면 Z3면 1이니까 7분의 1이 된다는 얘기죠. 그 다음에 네 번째, D 값은요, D 값 구하는 식은 1 플러스 Z3분의 Z2가 되는 거죠. 그러면 1 플러스 Z3는 뭐요? 7이고, Z2는 0이니까 당연히 1 나오겠지. 자, 그러면 그래서 제가 A, B, C, D 값을 구했으니까 여기다가 대입만 하면 될거 아니에요. 그대로 대입하게 되면 B 값은 찾아보세요. B 값은 9고, 그다음에 D 값은 몇이에요? D 값은 1이죠. 그다음에 A 값은 몇이에요? A 값은 7분의 16 나왔고, 그다음에 C 값은 몇이에요? C 값은 7분의 1이 되는 거잖아요. 따라서 이걸 갖다가 각자 계산해 보면, 각자 계산해 보면 몇 나오냐면 4분의 21. 요 정리하는 건 염두에 해보셔야죠. 그래서 4분의 21옴이더라 이거죠. 자, 그래서 4번 같은 경우는, 그러니까 사단자망은요, 특히 공식이 중요한 거예요. 어차피 우리가 문제 풀기에선 공식은 필요하거든요. 공식 정리 같은 거는 잘 해두셔야죠. 정답은 3번, 4분의 21.